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유, 이 사랑초 좀 보세요. 어디에 인파 찬스 꽃봉오리 살며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. 제가 오늘 요 사랑초랑 인파 찬스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저희 집 러블리 로즈 얘기하려다가 애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벌어지는 18세, 요즘 18세 아니고 한 15세 꽃봉오리처럼 예뻐서 한번 구독자님들께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. 아, 이 러블리 로즈를 얘기를 갑자기 하게 되었는데요. 우리 구독자님께서 제 러블리 로즈를 보고 너무 예뻐서 안살 수가 없다고 또 질렀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러블리 로즈 심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영상을 시작합니다. 이 러블리 로즈는 말 그대로 그죠? 꽃처럼 참 예쁘다 그죠? 이 사이즈가 크지를 않아요 얼굴이. 원래 요는 얼마 되지 않는 러블리 로즈. 얼마 전 영상에 보면 이 합식하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. 이 아이는 한 1년 정도 됐어요. 요 아이랑 그요 뒤에 아이를 요렇게 합식하고 남은 아이를 요거 조금 작은 소분에다가 이렇게 합식해서 구독자님께 드리려고 자리 잡으면 드린다 하고 약속을 해놓고 있는 아이인데요. 이 아이들은 특성상 굉장히 목대가 잘 생기고 웃자라기를 잘하고 있어요. 예, 이 아이도 처음에 제가 보여드릴게요. 목대가 이렇게 생겼죠. 처음에 이 아이처럼 이렇게 따닥따닥 붙여서 꼭꼭 눌러서 심었답니다. 이 아이처럼 지금 목대가 하나도 안 보이죠. 이렇게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1년 정도 물론 이 아이는 햇빛을 충분히 잘 받는 자리에서 밖에서 달궈진 아이입니다. 조금 얼굴이 좀 작아진 듯한 그런 얼굴이 쫄아들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. 단단하게 다져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. 이 아이도 햇빛에 노출시켜서 햇빛 적응을 시킨 다음에 햇빛에서 직광에서 키우다 보면 이렇게 큰 얼굴들이 이렇게 야무지고 작아지는 것이 정석입니다. 근데 요 아이들이 이제 웃자라기 잘하기 때문에 햇빛 충분히 주시고 또 흙을 보면 지금 마사 이제 마감 마사를 위해 올렸지만은 배합토가 한 최대 상토를 많이 쓴다 해도 3 정도 10으로 치면 배합토 그 상토 3, 나머지 뭐 플라이트나 마사를 7 정도, 배수 잘 되는 그런 흙으로 7 정도를 채워줘야 되는 것이 이 아이들이 웃자라지, 그나마 덜 웃자라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면서 제가 몇 말씀 드려보네요. 봄부터, 이 아이는 봄부터 직광에서 충분히 햇빛 적응 후에 직광입니다. 바로 사람도 얼굴에 실내 생활하다가 햇빛에 나가면은 바로 금방 타잖아요. 얘들도 얼굴 탑니다. 그러니까 한 일주일 동안 차츰차츰 햇빛에 적응을 시킨 다음에 오는비 다 맞고 이렇게 지낸 아이가 이 러블리 로즈입니다. 이 아이도 합식한 영상이 있는데요. 보시면 얼굴을 이렇게 딱딱 붙여서 목대가 하나도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.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햇빛에서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목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 특성이 이런 아이들은 최대한 웃자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흙을 박하게 쓰고 햇빛을 많이 보여주고 그렇다고 물을 안 주면 또 물을 안 주는 대로 얼굴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참 난감한 아이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요 아이들의 특성을 잘 알아서 더 예쁘게 또 웃자라지 않게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.
우리 구독자님, 기왕에 구입한 러블리 로즈 예쁘게 잘 키워보세요. 늘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요.